최근 LH 일부 직원과 경기도 자치단체 공무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의 한 시의원이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대량으로 구입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어 말썽입니다. 이천시의회 A 시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에 푸드플랜 후보지 지정 예정인 토지인 증일동 토지와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토지를 4,349평방미터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대량 구입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2019년 3월 8일 B씨는 채모 씨 외 2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교환으로 입구를 확보하면서 자신의 토지로 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토지 334평방미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에 2020년 7월 9일 B씨는 또 자신의 토지와 접한 인근 토지 428평방미터를 또 구입했습니다. 2018년 당시 시의원 A씨는 이천시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천시의 각종 개발 계획을 알수 있었거나 알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당시 시의원으로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당시 A 시의원 아들은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사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농업기센터나 농지기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후에 시의원 아들 B 씨는 토지를 산 이후 2018년 12월 6일 자신의 아버지 시의원 집으로 약두달 만에 주소를 이전합니다. 시의원 아들 B씨는 이렇게 많은 토지를 사는 데 있어 편법증여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농지를 살 때는 반드시 이천시청에 제출해야 하는 영농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야만 농지 취득 자격이 있습니다. 이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지를 취득과 관련 그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자 확인해 줄수 없다며 소장 김영춘 등 시의원의 아들 B씨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부서로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시의원과 어렵게 지난 6일 만났고, 시의원은 아들은 이번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며 모든 일은 자신이 한 일이며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련도 없고 개발 정보 또한 전혀 알지 못하고 샀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 A씨가 땅을 샀을 때에는 당시 맹지로 샀으며 길을 낸 이후에 현재 시세 차익이 수십억은 될 것이라고 인근 부동산은 밝히고 있습니다. 뉴스앤수TV 배석환 기자입니다.